이번 기회에 멘토를 창작진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평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을 써주신 이희준 작가님을 멘토로 모시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 공부도 좋고 JSA도 좋고 작가님 작품을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면서도 그 안에서 관객들이 느껴야 될 것들, 경험해야 될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멘토님과 함께해서 작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곡 전공이지만 십몇 년 전에 이제 뮤지컬을 하나도 모를 때 이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뮤지컬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언제나 늘 희준 작가님은 제 뮤지컬 인생의 멘토님이시기 때문에 작가님의 그 선택에 있어서 저도 요만큼의 고민도 없이 바로 이희준 작가님의 멘토링으로 바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희준 작가님 멘토링을 받으면서 느꼈던 거는 전체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짚어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저는 좀 단계별로 인물을 보여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짜놨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인물을 확 보여줄 수 있는 그 맥을 딱 짚어주시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관객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구성할 수 있게끔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악보를 보시고 음악을 굉장히 잘 아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음악적인 것도 굉장히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오프닝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크게 많은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큰 거대한 오프닝이 이제 좀 나와 있었는데 주인공들을 좀 압축해서 간결하게 오프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주는데 그게 저희가 훨씬 더 캐릭터도 부각할 수 있었고 훨씬 극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받는 부분이 될 수 있었어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작곡가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드라마의 구조라던가 그런 캐릭터의 송 모먼트 노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항상 얘기를 해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잊으려고 하는 뮤지컬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항상 짚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번에 정말 너무 좋은 멘토를